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방송 난 알아요 난선생 이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사실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1년이면 수천 명 정도의 체험을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단체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하는 차에, 안 할 순 없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생생한데, 코로나19 대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은 간단해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촌 체험 방콕놀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 시기에 체험을 해야 되는 분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저희가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체험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배법. 이 사실 재배법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갖고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키트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받으셨다. 저희 체험 키트를 받으셨어요. 그럼 체험 키트가 저도 이게 일종의 언박싱이죠. 그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네요?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박스를. 받으면 어떻게 됐냐면, 됐죠? 즐겁고 안전한 뭐 비대면 체험 활동, 그다음 방콕놀이 써 있고,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박스 이렇게 개봉하는데 뭐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이거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체험에 대한 간단한 자료, 이렇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나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거를 이용해서 난 꽃을 접으면서 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에서 요 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러보면 이렇게 오키디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 이온농원에서 만든, 그죠? 이렇게 체험 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키트가 이렇게 편백나무로 된 거죠. 안 썩고 평생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에는, 그죠? 요거 라벨. 소요풍란, 네오피네티아 팔카타라는 학명을 가진 소요풍란이고, 소요풍란이 이렇게 비닐 포트에 들어있고, 얘를 옮겨심을 사각형 화분하고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이거 허접란이죠. 허접란 제가 난꽃 알기를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그 유아들 있죠.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꽃 구조죠. 꽃받침, 세 개의 꽃받침하고 세 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꽃받침과 세 개의 꽃잎으로 어떻게 허접란을 만드는지, 먼저 꽃받침 세 개를 뜯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꽃받침 뜯고, 꽃잎 뜯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입술. 꽃잎, 꽃 구조 중에서 꽃받침 말고 꽃잎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것 두 개 말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막 뜯으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뜯어서 요렇게, 요렇게 만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놓고 먼저 꽃받침 뒤에 꽃잎이 붙을 예정이에요.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먼저 붙이면요. 풀을 그래서 붙이고, 요거를 요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죠. 딱 아주 쉽죠.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다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네모나게 색칠해져 있어요. 거기다 붙이시면 돼요. 붙여서 이렇게 해서 꽃잎을 딱 붙이면 완성인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꽃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꽃 입술을 원래 실제, 원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고, 여기도 접고, 접어서
이렇게 누르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뒤로 이렇게 말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기도 이 부분도 이렇게 말아서 이거는 뭐 그 연필로 둥근 연필로 해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말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진짜 꽃처럼 느낌이 나게 이렇게 살짝 말아서 약간 원형으로 말고 싹 접으면 어때요? 피디님 호접난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난꽃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세 개의 꽃받침, 세 개의 꽃받침과 세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하는 꽃을 아는 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이렇게 들어 있죠.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름표를 먼저 뽑고 호접란이 이제 기본 농가에서 심을 때는 이런 비닐포트 구멍 하나 있는 피트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빠지면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거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데 네모난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착색난초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좀 많이 뚫어놨죠. 이렇게 뚫어서 넣고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누르세요. 안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 손가락 하나 마디 정도 떠도 돼요. 이렇게 싹 누르시면 끝.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키우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 착색난초 때문에 자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모양은 상관없고요. 지금 새촉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쪽으로 새촉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워놓고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리를 넣었어요. 고리를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펴주시면 딱 체결이 되죠. 여기도 넣고 빼시면 딱 착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면 됩니다. 이쁘겠죠? 얘를 키우는데 얘를 잘 키우면 꽃도 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두 개 정도나 몇 개 심어 놨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꽃이 피면 소요풍의 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뿌리가 좀 더 왕성한 거는 이렇게 키웠는데 뿌리가 참 신기한 게 얘는 왜 안 붙었지? 원래는 이렇게 붙어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간 애들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내려와서 붙기도 하고 위로도 계속 붙어서 자라서 평생 분갈이 안 하고도 착색난초 부질적인 부작인데 굉장히 간단한 부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관리법 들어가기 전에 얘가 어떤 난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요풍란이라는 거는요 원래 네오피니티아 활가타라는 향명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착색난이죠. 착색난이고 단경성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있죠. 남부지방에서 제주도 쪽하고 그쪽에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서 해풍을 먹고 자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햇빛에 굉장히 강하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위에도 어느 정도 견디겠죠. 그래서 그런 품종이 있고 꽃이 폈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통 7월 빠르면 5월 말 그다음에 6월 뭐 7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 꽃이 폈을 때 그 향은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향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향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잖아요.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반려식물처럼 오랫도록 10년, 20년 키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처음 봤을 때 난에 대한 감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4에서 5일에 한 번 물을 주는 거고 물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디나 놔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물에다 담굽니다. 통째로 이것만 빼서 담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글 수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제가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피톤치드 나오고 안 썩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다 물을 전체를 줬을 때 식물이 여기에 뿌리가 붙고 자라기 때문에 통째로 넣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끝. 넣어 놓고 한
뭐 5분도 괜찮고요. 근데 최소 제가 볼 때는 5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뭐 3분도 되고 5분도 좋은데 5분 정도면 충분히 물을 먹겠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다 먹으면 이렇게 빼서, 그죠? 물을 다 먹었으면,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요 라인 보이시죠? 티가 나는 이렇게 라인까지. 네, 계속 더 올라와야 되겠죠? 5분이면. 이렇게 담궜다가 빼서 놓고 어디다 두냐면 베란다에서 키워도 됩니다. 근데 내가 베란다가 없다 그러면 실내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드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놔두면 피디님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빛이 드는 쪽으로 이렇게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 4일 또는 4,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보시고 들어보면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4, 5일에 한 번씩 줘도 전혀 죽지 않고 잘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 5일 정도 해서 한번 담갔다가 5분 정도 빼서 넣고 햇빛에 받는 쪽으로 이렇게 놔두면 끝.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이 피냐? 네, 꽃이 핍니다. 근데 단, 대여풍란 같은 경우는 보통 저온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여풍란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우면 꽃이 더 많이 달릴 확률이 높고, 그러지 않으면 빛이 가장 잘 드는 실내에서 계속 꾸준히 키우시면 햇빛의 양에 따라서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 되면 다 꽃은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마 키트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생애 처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제 거 유튜브에 다른 기초편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배워가시면서 키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촌 체험 키트를 한번 제가 선보여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도 처음이라서 이런 거는. 하여튼 약간 설레기도 해요. 왜냐면 어쩌면 이게 꼭 그 비대면 체험뿐만 아니라 처음 난을 너무너무 좋아서 키우고 싶은데 두려웠던 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키트이고 선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